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특히 속장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하는 연기들, 이 속장에서 하는 연기들이 요즘 흐름에 맞는 리얼한 자연스러운 연기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대극장에서 이 컷, 연기가 커진 그 연기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이 세계에 속하고 나도 연기자인데 뭐 그런 이런 장르 저런 장르를 가리고 싶지 않는 연기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걸 갖추려면 소극장 연극을 하고 소극장에 맞는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 리얼한 연기들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말 들키지 않는 이런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소극장 연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연극 열정과의 이런 관계면에 있어서는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작품을 거절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연극 열정 작품을 몇 번 거절하다 보면 이것만은 거절하면 안 될 거야. 이거는 개인적인 정말 솔직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본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진지한 배우, 뭐 악역 많이 맡고 이런 배우지만 사실은 제 연극을 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 닐 사이먼의 굿닥터를 통해서 제가 아, 나 관객들을 만나고 자신감 있게 그들과 만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많이 웃어주시는구나, 자신감을 얻게 된 장르가 또 코미디 장르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작품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가 하나가 있잖아요. 인간은 늘 외롭다. 외롭기 때문에 비밀기지를 만들고 취미라는 걸 하게 되고 고독하기 때문에 이런 방을 만들어서 또 일이나 가정으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특히 중년의 남자들은 대부분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아내와 자식들이 외출하고 어디 놀러 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오히려 집에 일찍 들어간다. 그런 외로움이, 니들 모르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러냐? 일단 그래서 어떤 현대인들의 외로움 속에서 또 이런 발랄하고 재밌는 작품.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어. 왜 떠듬떠듬 말하세요? 네.